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게임사 소통이 부재로 길거리로 나간 유저들, 이제는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게임하고 계신 거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지금 혹시나 문제점이 있다면 게임사와 소통이 가능하신가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게임사는 소통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게임사 간의 소통의 부재는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거리 1인 시위는 아마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첫 번째 스타트일 것입니다. 스트리머 조상벌인 조인범 스트리머가 라이브 1인 시위를 했던 게첫 번째이고요. 분당 소재의 본사 앞에서 불도고 스트리머가 조 씨의 옛날 모습을 재현한 퍼포먼스 1인 시위가 두 번째일 것입니다. 최근 유저들은 많이 달라졌고 게임사가 소통을 응하지 않으면 이용자들도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유저들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우리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언론에 노출이 되어야 게임사와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국내 최초의 유저단합 시위는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 그렇죠. 소통이 부재로 게임 이용자가 소비자의 목소리를 냈던 첫 번째 스타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넷마블 페이트 그랜드 오더 게임의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를 했던 내용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발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해에 마차 시위가 등장을 했습니다. 카카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미숙에 대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게임 속 주인공이자 캐릭터인 말의 영감을 받아 마차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가 하늘에 떠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유저들. 와, 박수. 효버스의 원신. 유저들 불만을 열심히 게임사에 토로했지만 게임사가 뭐야? 꺼져. 무대응으로 대응하자 유저들이 단합해서 비행선을 띄워서 시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게임의 방향성이 다른 길을 갈때 유저들은 단합해서 게임사의 소통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가는 시위 형태를 보았을 때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1인 시위에서 어떻게 해요? 트럭 시위, 그리고 마차 시위, 그리고 비행풍선 시위. 그럼 다음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와, 이것도 진짜 우리들의 숙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저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보해 주신다면 제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저분들, 그런 거다 있죠?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이상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Cause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